2021학년도 수능 완성 12강 함축 의미 추론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the words Cajun and Creole는 lead to visions of gumbo, red beans, and rice, crawfish, and just about anything that's been Blackened Cajun style 하면요.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상식적으로 본다면 Cajun chicken, Cajun salad, Cajun 감자튀김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럼 병렬 구조인 크레올리 같은 경우도 음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도 그래서 뭐 red beans, rice 기반으로 된 음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crawfish, 뭐 가재도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약간 검게 그을리는 좀 탄맛이 나게끔 하는 Cajun style 하는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While these culinary 여기도 바로 나오죠. 음식에 관련된 traditions 전통이 are distinctive 분명하고 그 다음에 delicious 맛있긴 하지만 이런 거 뒤에가 더 중요하니까 they have overshadowed 근데 그 음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너무 그냥 다 가려버렸어요. The many other unique cultural contributions 그러니까 많은 다른 독특한 문화적 기여도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적인 특성이랑 Made by Louisiana's Cajun and Creole communities. 그러니까 그 당시에 루이지애나에 지내는 케이준 사람들과 그다음에 크레올리 사람들의 공동체 문화에서 만들어진 기여도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준은 원래 프랑스 후손이래요. 그리고 크레올리 같은 경우도 서인도 제도에서 넘어왔는데 프랑스 후손이라고 아니면 스페인 후손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이것은. 근데 그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원뜻에서 변형이 돼서 음식으로만 이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and 그리고 are often considered 보통 여겨진대 without reference 단 한마디의 참조도 없이 언급도 없이 뭐에 대한 참조가 없냐면 to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이니까 그 당시의 사회와 그 당시의 역사적 어떤 배경은 전혀 없지 음식은 맛있어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것이 that produced them 그것들을 만들었는 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부대찌개가 옛날에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 막 이것저것 남은 음식 끓여서 먹은 그런 유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when Cajun and Creole가 are reduced, 감소가 된 건데, to adjectives, 형용사로만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on menus, 메뉴랑, 그다음에 food labels, 그러니까 음식 상태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건 여기서는 그 특색, 음식의 특색이 나타나는 형태 표현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되고 it becomes easy 쉬워지게 됐어요. 뭐하게 쉬워졌냐? To lose sight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Of the people 사람들의 시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건데 이게 뭐냐면요. Those adjectives 그 원래 형용사가 first described 처음 묘사를 했었던 사람들의 그 관점을 잃어버리기 쉬워지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원뜻을 잃어버렸다. So as poet Shirley Saint Germain이라는 사람이 write 쓴 거죠. In Cajun이라는 책에서 썼듯이 She fears,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The words has been stolen. 의미가 빼앗겨졌다는 거, 의미가 변색이 된 거죠. 원래 의미랑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의미가. By retail commodifiers니까요. 그 소매상의 어떤 상품들인 거죠. Over culture, 그 문화의 소매상품, 즉 음식에 의해서 뜻이 변질되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라는 것은 지금 빙이 생략된 분사문이죠. Emptied니까 텅 빈 문화예요. 즉, 그 뜻은 다 잃어버린 문화죠. Of its content, 그 내용물이라는데, its history, 그 역사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또, reduced 역시나 분사문이죠. 그렇죠? 텅 빈 뿐만 아니라 reduced, 줄어든 상태예요. 부가 설명은 quite literally니까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어디까지 줄어들었냐면요. reduced to An object of consumption. 소비 물건으로서만, 즉, 음식으로서만 줄어들게 된 거죠. 그쵸? 음식만 대표하게 됐으니까. 이번 진짜로 그럴싸한 오답이에요. 왜냐면, 기원이, 그치, 그 단어의 기원이 오인이 되는 건 아니고, 기원을 가지고는 있으나, 일부의 뜻이 변질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3번, cultural and historical identity. 문화적, 역사적, 세부적인 소재까지 다 잘 건드려졌고요. 그 정체성이, 단어의 정체성이, 파괴가 됐다. 음식으로만 남아졌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